다음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게 인터넷 사업이에요. 네, 인터넷 사업 조건을 보면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롤 리펀드, 롤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로 트렌드요. 자, 이게 그러면 뭘까요? 처음에 그롤 리펀드부터 보면, 자, 구매를 할때 이렇게 소비자들은 한번 클릭으로 구매를 하죠. 근데 단점은 환불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의류 쇼핑몰 처음에 시작할 때 23살에 제가 의류 쇼핑몰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좋아해서 했는데 보통 10벌이 판매되면 3벌 이상이 환불이 나요. 그래서 매출을 잡을 때 이게 되게 골치가 아프거든요. 아,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그럴까요? 아, 하트를 안 날렸네요. 쌍하트. 네. 제가 이 채팅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네? 귀요미요? 네네. 네, 제가 이따가, 네.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목소리 괜찮아요? 아, 네, 괜찮은 걸로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1 더하기 1까지 해야겠네요. 네. 네, 지금 그러면 1 더하기 1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네. 제가 그 의류 사업 얘기했어요. 의류 사업 얘기하다가 지금 딱 채팅창을 보고, 네, 제가 3도 아,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진짜. 3 더하기 3. 이건가? 이건, 네. 귀요미. 네. 했죠? 이따가 한번더 이게 풀코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롤 리펀드 끝나고 풀코스로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러게요. 대단하셔요. 네, 그럼 그 의류 사업에서 보통 이거 약해요? 이따가 해드릴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4 더하기 4 뭐죠, 이거? 이건가요? 뭐였죠? 아무튼. 네, 이제 방송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해요, 의류 사업을. 근데 그 의류 사업이랑, 네, 알겠습니다. 의류 사업이랑, 아, 다시.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제가 원래 멀티가 잘안 돼요. 근데 멀티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류 센스가 있는 사람. 의류 센스가 있는 분들이 원래 의류 사업을 해요, 보통. 근데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해봤는데, 의류 사업은 경쟁이 너무 세요. 그리고 시대에 맞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3번 트렌드에서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초콜릿. 제 초콜릿 진짜 좋아하거든요. 단걸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이템을 찾다가 네,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템을 찾다가 그 개봉 후 불량이 아닌 이상
이게 환불이 되지 않는 향수 사업 되게 좋아요. 왜냐면 개봉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품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환불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제 얘기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두 번째, 롤 리스크. 일단, 처음부터 리스크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지금 럭키 세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진짜, 별풍선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말도 잘 들어주시고, 별풍선도 많이 주시고.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몇 개예요, 이게. 옆에 BJ 뭉치님 계신데, 네. 자꾸 데이트 얘기하시네요. 네, 처음에 그 인터넷 사업할 때 실수하는 게, 제가 실수했던 점이 그 광고 대행사를 낀 거예요. 근데 광고 대행사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이렇게 광고 대행사는 그 CPC라고 코스트 퍼 클릭 이래가지고 클릭당 수수료를 받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경쟁업체에서 좀 이렇게 막 우리 쪽으로 클릭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잘못 나가는 금액도 많고. 저는 지금 그 향수 인터넷 사업합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정책 자금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은 CPC 이렇게 클릭당 수수료 이렇게 받는 것보다야, 리스크 낮게 페이스북 아니면 밴드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출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트래픽이 활발한, 네, 그쵸. 맞아요. BJ 뭉치에 따라하는 정책 자금. 네, 오늘 시험 방송이에요. 시험 방송이라서 제가 나왔어요. 시험 방송인데 이렇게 별풍선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뭉치님 맛있는 거 사주신대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네이버가 트래픽이 활발하죠. 보통 검색할 때 네이버 지식 쇼핑 많이 쓰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 스토어팜이라고 아주 유용해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수수료가 되게 저렴해요. 네, 계좌 이체는 1.7%대, 그리고 카드 결제도 한 3%대 초반. 이래가지고 진짜 일반 쇼핑몰을 만들 경우에도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저절로 광고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노출 노하우는 뭐 여러 가지 많죠.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또 인터넷 사업 얘기할 때 그때 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감사합니다. 초콜릿. 초콜릿 너무 좋아요. 자, 이게 뭐죠? 트렌드? 자, 이게 뭘까요? 스티븐 잡스가 들고 있는 그 아이폰이죠. 2006년에 나왔는데, 자, 이거 아이폰, 스마트폰, 이런 거를 트렌드라고 해요. 목소리 좀 젊게 할까요? 제 목소리가 원래 조금 이게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그래요. 중후해요. 네, 다음부터 더 젊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앙베어 문띠님 환영합니다. 네, 트렌드를 말하기 전에 그 트렌드랑 유행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트렌드랑 유행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걸까요? 연어팬님 똑같은 걸까요? 아니죠. 트렌드는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거고요. 유행은 반짝하고 없어지는 걸로 유효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형뽑기. 인형뽑기. 되게 유명했죠. 뽑기방.
지금 뽑기방이 지금 시작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시작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지금은 많이 이렇게 꺼져가는 시기죠. 거의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면 되고요. 이게 대만 카스테라나 주시 이런 거 방송에서 한번 타격을 받으면 끝나죠. 정말 잘 나가다가. 네. 그리고 옛날에 이거 갖고 다니는 건 뭐죠? 셀카봉. 셀카봉 요즘에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은 많이 안 들고 다니죠. 네. 이것도 그 유행의 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반면에 트렌드는 그 스마트폰, 스마트 TV, 인터넷 시대 등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저도 저는 뽑기방에서 그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되더라고요. 진짜 잘 뽑는 분들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몇번딱 쳐보고 몇번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한때 인형 뽑기 막 빠졌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안 하죠. 네. 이렇게 트렌드를 이해하는 거는 사업에서, 아, 네. 아, 다음에 뽑아드릴게요. 다음에, 네. 아, 99네요, 99. 99예요. 정말 뽑아드려야겠네요. 99개를 유지다니.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맞다. 저 그리고 저번에 떡볶이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친척, 그 연합회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첨이 돼서 받은 거지만, 네. 그거를 진짜. 그쵸. 뭉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네요. 네. 연합회님이 주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셨네요. 이게 모바일이라서 나갔다 들어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요즘 학생, 뭉치님 소린가요? 네, 요즘 학생들이나 그제 또래들 이렇게 보면요. 그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참 부족해요. 네, 사업 쪽에서는 근데 참 중요하죠. 사업에 뛰어드는데도 이거를 이해 못하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서, 물론 치킨집을 안 좋게 말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기승전 치킨집이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중에서 만만한 사업이니까. 하지만 그거는 처음에 말했던, 아니 두 번째 말했던 롤 리스크에 반대되는 사업이요. 매우 위험해요. 요즘 트렌드는 그 뷰티 패션, 그리고 웰빙, 애견 쪽으로 네,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 1인 가구나 혼밥, 혼술 남녀 이런 거 보셨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사랑해요. 처음에 팬 가입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계속 감사하네요. 네, 그렇게 1인.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이 100. 네, 저도 순대가 맛있더라고요. 어서 돈 자랑이야. 진짜 감사해요. 진짜 하트 이건 날려드려야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1인 가구가 활성화되면서 보통 지금 외로움의 애견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 사업, 그래서 애견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그중에서 컨택한 거는 그 뷰티 패션 이쪽에서 그 향수 이쪽으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뷰티 쪽을 고려했고, 반복 구매를 생각했을 때, 향수 사업은, 네.
자랑이지만 좀 괜찮습니다. 향수 사업이 좋아요. 아, 네. 저는 다음 주에 아마 다다음 주쯤 독립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아마 그 뭉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애견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됨에 따라서 애견 사업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애견 사업 쪽으로도 제가 더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사업 얘기할 때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